지금부터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을까요? 선거는 마지막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국회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막아낼 수 있도록 모레 투표에서도 많이 나오셔서 민주당과 시민당을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반드시 이겨서 21대 국회는 지금까지 20대 국회와는 다른 새로운 국회,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런 국회를 만들 수 있는 개헌 저지선 또는 여당이 지금 얘기하는 180석 수준의 국회를 일방적으로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을 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말 거치기 전까지는 그것이 좀 과장된 얘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말을 거치고 오늘 그 전략적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미래통합당에서는 읍소하는 전략을, 민주당에서는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SBS 윤춘호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여야 각 당 주로 어느 지역들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하는지요? 아까 주요 뉴스 때 보니까는 수도권과 충청권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울산도 갔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수도권에 이제 집중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충청, 그다음에 영남권 이런 쪽에 약간 좀 산계돼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이제 마지막 유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내일 마지막 유세가 이제 수도권 접전지에서 집중적인 각 당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유세가 벌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 종로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이면서 동시에 경상북도 지역을 찾아서 지원하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은 오늘 충청도 지역을 방문해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청권,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수도권 등지에서 각 정당의 선대위원장급 지도부가 산계에서 각 당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253개 지역구에 출마한 모든 정당의 모든 후보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두 분께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180석 이야기를 했어요. 180석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미래통합당이 180석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이 180석 이상도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제발 그것만은 막아주세요 저러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말에 했던 여의도 연구소의 최종 분석 결과. 미래통합당의 연구소죠? 그렇습니다. 예. 분석 결과 지역구에서는 한 80석. 그리고 이제 비례 의석으로는 한 17석 정도 돼서 100석이 되질 않는다. 그런 최종 보고서를 올렸다고 하고요. 서울에서는 한 4곳. 그리고 경기도, 뭐 인천 이런 수도권에서는 한 6석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격전지에서 차명진, 격전지에서의 그 표차가 차명진 후보의 막말로 인해서 더 벌어졌다. 그래서 상당히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한 180석도 민주연구원이나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으로 본 것이다. 그 여론조사상으로만 보면 200석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부 분석을 하고 있답니다. 예, 지금 장성철 소장이 이야기한 것은 미래통합당의 자체 연구소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지난 주말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잘하면 97석,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10석 정도, 121석이 걸려있는데 그 가운데 10석 정도만 미래통합당이 이길 수 있다. 안정적으로 이길 예, 수 있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차명진 후보를 오늘 오전에 탈당 권유해서 결과적으로 갑자기 또 제명하겠다고 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갑자기 또 발표한 겁니다. 탈당 권유에서 모레 총선까지는 차명진 후보가 계속 선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제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명하게 되면 차명진 후보에게 찍는 표는 무효표가 되겠죠? 오늘 아침 중앙선대위의 모든 분들이 참 개탄을 했고 또다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이것은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차명진 후보에 대한 제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최고위를 윤리 없이 바로 열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제명을 하지 왜 이렇게 탈당 권유했다가 이렇게 일이 튀냐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자제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 최고위원회가 심각하게 중요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예, 이미 제명 조치는 이루어졌습니다. 낮 12시 반쯤에서 제명 조치는 이루어졌는데 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서울 종로 지역구 후보 그러면 애초에 바로 제명을 하지 왜 탈당 권유를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동안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입에서 180석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여권은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더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과하게 이야기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앞에 이해찬 대표가 뭐 여러 방송 그 알레오 나와서 그랬습니까? 이야기를 한 걸 들어보면 180이라는 숫자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수도권도 괜찮고 부산도 뒤집혔고 충청도 괜찮고 또 이근영 위원장 전략기획위원장도 대전도 석권할 수 있을 것 같고 호남은 이제 과거하고 똑같이 그 지난번에 이제 삼성만 얻고 나머지는 다 내줬는데 그걸 거꾸로 뒤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실 말을 한 거를 보태보면요. 현실 인식이 실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 18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에 대한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말하자면은 여권은 야권은 박형준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자기들이 직접 이야기한 거 지금 당성철 소장도 말씀하신 것은 뭐 지금 이걸 이제 오히려 꺼내 가지고 견제 심리를 발동시켜야 되겠다라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고 여권 입장에서는 그게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잘라야 되니까 유시민 이사장하고 선을 긋는 거겠죠. 가령 이런 거겠죠. 180석 이런 이야기. 지난 총선 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뭐 180석, 200석까지 가능하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과는 그야말로 참패죠. 그 정도 전망을 했는데 122석으로 일당 자리도 한 석 차이로 민주당이 빼앗겼는데 그러면 윤춘호 의원 여당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 자칫 오만하게 보일까 봅니까? 그렇죠. 13대 선거 이후에 이제 일당이 과반을 한 것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표수가 의석수가 말이죠. 18대 때가 153석대가 제일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52석, 152석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반을 넘기는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겨우 두세 석 정도 차이로 이제 과반을 얻었던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80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의석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0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물리적으로 보면 헌법을 고치는 일, 이게 3분의 1이 필요하니까 200석 이상이 돼야 되죠. 예. 그것 빼놓고는 180석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국회 선진화법에도 이제 5분의 3 이상이 필요하니까. 60% 이상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80석 기준이거든요. 국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의석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이 큰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잠시만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역대 선거에서 각 정당, 주요 정당의 의석수와 투표율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정말 저희가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과거 선거 찾아보고 투표율도 찾아보고 일단 13대 때는 대표적인 여소야대가 됐죠. 민주정의당이 125석으로 일당이 되긴 했지만
밑에 있는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54석, 164석이 되는 건가요? 129에, 그렇죠, 164석. 그야말로 여소야대가 돼서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 총재가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김영삼, 김정필 총재와 전격적으로 합당을 하는 3당 합당이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14대 때 보면은 민주자유당이 149석, 과반에 거의 근접했습니다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고요. 15대 때는 신한국당이 139석, 새정치국민회의가 79석. 1당과 2당의 표 차이가 14대, 15대 때만 또 13대 때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의석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6대, 이때는 여당이 바뀌었죠. 새천년민주당이 여당이었는데 여당이 일당이 되지 못하는 사실상의 첫 선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새천년민주당이 115석으로 한나라당 133석, 제1야당에게 졌습니다. 18석 차이로. 17대 때는 정말 갑자기 총선 전에 탄생한 열린우리당,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만든 열린우리당이 일약 152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한 국회 가결의 후폭풍이 그만큼 컸었죠. 18대로 가보면은 한나라당, 다시 여당이 되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했고 통합민주당은 81석. 쉬운 두 석이나 차이가 났네요. 당시에도 큰 표차가 났고. 19대 때는 새누리당이 역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만 의석 차이는 25석 차이가 났고요. 지난 총선에서는 단 한 석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윤춘호 위원이 설명하신 것처럼 정말로 과반 의석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당이. 그런데 180석 발언이 나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당에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유시민 이사장이 괜한 얘기했다 뭐 이런 분위기까지 엿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개연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80 개연성이 있는 게요. 18대 총선 맞춰보면 됩니다. 18대 총선에 한나라당은 153석이지만은 그때 이제 무소속 중에 친박 무소속 연대라고 있었죠. 친박 연대요? 그리고 친박 무소속 연대가 예. 무소속이고 친박 연대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당들을 합치면은 180석이 넘었고요. 그때 또 그 자유선진당도 상당한 의석을 가졌었거든요. 선진당이 18석, 네. 친박연대가 14석. 그러면 이것만 합쳐도 무소속 의원들을 빼고라도 32석을 합치면은 185석이 되네요. 네, 무소속이 또 상당수 있었고 선진당은 뭐 나중이지만은 무소속 중에 뭐 김무성 의원 뭐 이런 분들이 PK권을 중심으로 친박 무소속 연대를 결성했기 때문에 그때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다. 이번에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 정의당까지 합치면은 정의당 자리를 이제 자유선진당 자리에 놓고 그리고 한다면은 그리고 호남 대통령 만들기에 주력하겠다는 민생당 후보들까지 거기에 또 합치면 예. 그렇죠. 180도 이상은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 180 빼면 120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120이 아까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신 거 하면 이제 아주 안 좋게 봤어요. 100. 거기다가 뭐 무소속 일부에다가 뭐 국민의당이 한 10%를 획득하면은 5석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나머지 범여권이 아닌 나머지를 120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여론조사와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 정도는 된다는 거죠. 허황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영진 앵커께서도 예. 선거 당일날 선거 방송 하시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민주당과 범여권 세력이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하면 4월 9일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하던 얘기와 지금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얘기입니다. 예. 비슷한 얘기입니다. 4월 9일 날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해찬 대표가 우리는 과반 압승이 보인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 그랬죠. 그때 유시민 이사장도 180석 얘기를 그때 했어요. 4월 9일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례적으로 사전 투표가 상당히 높았죠. 그것이 과연 코로나19 때문에 분산 투표로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은요, 상당히 국민을 모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일단은 견제 심리가 좀 발동된 것이 아니냐. 정말, 범진보 세력이 180석이나 얻어? 큰일 났네. 이러한 생각을 갖고 투표장에 나갔던 분들도 상당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4월 15일 날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율이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과 보수 우파가 그렇게 지금 예측하는 것처럼 100석 이하의 의석은 얻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신 것은 약간의 바람과 또 객관적인 분석을 결합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윤춘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투표율이 높으면은 어느 정당이 유리할까요? 뭐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분석은 투표율이 높으면 이제 여당이 높다고 했었죠. 상대적으로 이제 노인들은 노년층들은 어떻게 보면 투표장에 거의 나가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건데 거기다 플러스 더해서 투표율이 더해지면 젊은 사람들 여권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투표율 높으면 현 여권이 진보 정당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죠. 일반적인 해석인데 다만 그런 정도 되려고 그러면 이제 70% 이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7대 총선 이후로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번 지금 사전투표에서 26.68%인가요? 69%인가요?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제가 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당일 투표율까지 합쳐서 60%에서 한 65% 정도 얼음이라고 그러면 저는 현 야당에서 반가워할 수치일 것 같고요. 만약에 65% 이상을 넘어간다고 치면 저는 이른바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젊은 유권자들도 대거 투표장에 나갔다고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율과 최종 투표율의 상관관계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2014년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도입이 됐죠. 당시에는 사전 투표율이 11.49%였는데 이게 반복되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분들이 아시게 된 거죠. 사전 투표가 정말 편합니다. 전국 어디에 가서나 아무 곳에 들어가서도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사전 투표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투표 당일은 오히려 4시간을 쓸 수 있겠구나. 그런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점차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26.06%, 최종 투표율은 77.2%. 다만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높았다고 보고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과연 지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58%를 넘을 것이냐, 넘으면 어느 정당에 유리할 것이냐, 두 개를 한번 묶어서 예상을 한번 해보시죠. 지난 총선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선은 원래 이제 튀니까 예. 18대 총선 이후로 선거 투표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인식들이 일단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여냐 야냐, 진보냐 보수냐를 할 것 없이 그리고 사전 투표의 정착. 또 마찬가지고요. 사전 투표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편하다라는 게 정착이 됐고 그리고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약간 높이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도 느껴지는 게요. 사실은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별로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것도 이제 본인의 생활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라이프 스타일인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적인 부분이 나에 가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본부의 매일매일 브리핑이나 우리가 정부에서 뭐 행정기관에서 보내는 문자, 구청, 시청에서 보낸 문자를 계속 보면서 이런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눈을 뜨게 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보수 우파 미래통합당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60대 이상에 계신 연령층 분들이 투표 적극적인 투표 의향이 되게 높아요. 대략 83% 정도 나왔거든요. 그분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 보수 우파 쪽에 유리하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되게 흥미로운 그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예. 3월 23일에서 25일 선관위에서 사전투표를 몇 퍼센트를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27%로 예상을 했거든요. 중화선관위가요? 아니면 예, 중화선관위에서 예. 갤럽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예. 이번에 26.69%가 나왔어요. 그때 최종투표율을 한 72%로 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선거를 분석해보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퍼센트에서 대략 5%를 빼면 최종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투표율이 한 67% 정도 나올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러면 제가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윤춘호 의원도 어느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는 60%를 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13대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된 13대 선거 때는 무려 75.8%였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14, 15, 16대 때까지 투표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던 17대
그 직후에 실시된 17대 선거 때 조금 올라가죠. 60.6%. 그리고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불과 넉 달 뒤에 치러진 선거여서 선거 결과가 너무나도 예상된다, 뻔하다. 그러다 보니까 46.1%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고요. 19대 20대는 54.2%, 58%. 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과연 어느 정도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그리고 투표율이 높을수록 지난 선거보다 더 높아질 경우에 어느 정당에 유리할지. 사실은 뭐 윤춘호 의원과 장석초 소장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아무도 모르죠.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것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180석 관련한 이야기를 저희가 여러분께 긴 시간 설명을 해드리고 분석도 해드렸는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야기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 황교안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하튼 비례대표를 다 포함해서 300석 중에서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되게 정의당이 180석을 합치면 넘기는 그 경계선에 서게 되는 그런 게 되면 제일 좋지 않나? 희망사항입니다만 투표를 다 하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바깥에 있는 분이 더 심하게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곤 합니다. 그런 일은 조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누가 국민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오만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겠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 표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하면 가져가시는 겁니까? 국민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주실 때까지 겸허하게 국민 앞에 엎드려야죠.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유시민 이사장을 상당히 은근히 그러나 강도 높게 비판하는 발언이네요. 제가 볼 때는 은근히가 아닌 것 같은데 예. 편하게 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차분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아, 네. 예. 이낙연 위원장으로서는 정말로 유시민 그 이사장인가요? 유시민 이사장의 저런 말이 아차 싶을 수 있을 거예요. 아 국민들에게 특히 이제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저 말이 아주 비수처럼 와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선거를 이끄는 입장에서 보면 진짜로 저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되는데 저런 말들을 유시민 위원장이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목소리가 큰 인사가 저런 말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경계하는 걸 테고 또 어떻게 보면 선거 이후에 이른바 친문과의 어떻게 보면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정계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죠. 윤춘호 의원. 네네. 그런데 1년 5개월 만인가 최고치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54.4%포인트. 지난번 조사 때보다도 0.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1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치고요. 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틀 후면 이제 총선거인데 총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렇게 높은 것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보통 40% 초반, 30%대까지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50% 중반대의 지지율을 집권여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어찌됐든 이번 총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러한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국을 향해서 네. 북미 정상회담 연기하라고 막 뭐 그런 이야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이 제일 걱정했던 건 또 총선 앞두고 뭐 이게 하면 손도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때하고 비슷한 게 무슨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하고 유튜브에 보노가 전화하고 해외 정상들이 돌아가면서 전화해가지고 한국이 참 잘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이제 뭐 청와대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다 전화를 걸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간접적인 선거 운동이 되는 것이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거 뭐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가 나왔다. 이 부분도 어쨌든 선거와
연관이 있고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상당한 변수죠. 그러니까 지역에 지금 출마하는 여당의 처음 출마하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에 편승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상황이 과연 저 지지율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부정확한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총선 때 이 표심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 지난 선거 때 말이죠. 2016년 20대 선거 때 보면은 직전에 실시된 정기 여론조사 리얼미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9.6%, 부정평가는 54.5%였습니다. 40대 55 이 정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55대 42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는 그래서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민주당이 한 석 뒤져서 2당이 됐는데 이번엔 과연 대통령의 지지도와 총선 선거 결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오늘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른 정당들의 움직임도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싹쓸이는 안 된다. 이러한 바람이 새로이 불고 있다는 전북 지역에 갑니다. 국민을 업신여기는 거대 양당의 오만한 행위는 결국 투표로 바꿔야 합니다. 1번과 2번을 선택하시면 저들이 오만함에 면접을 주게 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고 노회찬 의원 묘역을 참배를 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도 달리고 있고 아마 내일 광화문에 도착을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광화문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거기서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